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은 북한산에 왔어요. 북한산을 가로질러 갈 겁니다. 북한산의 배꼽이라는 문수북로에서 넘어갈 겁니다. 같이 올라가시죠. 들머리에 꽃들이 반겨주네요. 북한산에도 인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북한산답게 초입부터 암릉이 시작됩니다. 조금만 올라도 구기동이 한눈에 보이는군요. 유령 바위를 지납니다. 비봉 능선이 한눈에 잡힙니다. 능선에 올라서면 숲길로 이어집니다. 간간이 암릉길도 있고요. 강아지 바위입니다. 강아지 닮았나요? 오늘 올라갈 보현봉입니다. 옆에 문수봉도 보이는군요. 삼각산 형제봉 능선이 보이는군요. 거북 바위입니다. 서울 가까이 이런 명산이 있어 너무나 행운입니다. 오늘 산행은 암릉이 나왔다, 숲길이 나왔다, 암릉이 나왔다, 숲길이 나왔다, 단짠 단짠의 산행입니다.
드디어 보현봉, 문수봉의 자태를 보여줍니다. 암사자봉, 숫사자봉 뒤로 보현봉이 보이는군요. 암사자봉을 오르기 전에 측벽이 나옵니다. 우회길로 안 가고 측등을 합니다. 측등하다가 고프로를 떨궜습니다. 크크크. 고프로를 구조하고 촬영하니 화면이 좀 뿌옵니다. 이해해 주세요. 암사자봉 정상 뒤로 숫사자봉이 보이는군요. 할렐루야 바입니다. 숫사자봉입니다. 보현봉이 코앞에 있군요. 숫사자봉 정상입니다. 준비해온 점심으로 점심 맛있게 먹습니다. 보현봉은 측등을 안하고 우회로로 통과합니다. 우회로 길이 참 편안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 봐야죠. 보현봉 마지막 빛이 자자 빛내봅니다. 보현봉 정상에 올랐습니다. 북한산의 배꼽이라 북한산 전체가 조망이 됩니다. 이제 조심조심 하산합니다.
무슨 곳일까요? 산 정상에 흐트러지게 피어 있습니다. 구연봉, 이봉에서 문수봉, 연화봉이 조망됩니다. 뒤로 삼각산인 백운대, 인수봉, 망경대가 보입니다. 참 북한산 멋지지요. 구연 삼봉입니다. 천사의 날개 바위라고도 하고 코뿔소 바위라고도 합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 참 차이가 많습니다. 대남문이 공사 중이군요. 원래는 의상능선으로 하산할 생각이었으나 힘이 들어 산성 계곡길로 하산합니다. 고생한 발도 쉬어가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